새 바퀴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자. 가족 프로젝트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자, 지난번에 첫 가족으로 신수지 씨 어머니가 출연하시고 정말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예. 오늘도 가족분이 아무도 모르게 깜짝 출연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뭐, 몰라요 사실. 저희도 몰라요. 세 명 말고도 여기 가족 여러분들 어떤 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네. 긴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윤석 씨.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 네. 뭐지? 김영호 씨. 얼마 전에 김영호 씨 외국 가 있죠? 네. 아, 비행기 표를 지난번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희 씨 여동생 있죠? 네. 네. 아, 굉장히 아름다운 여동생 있어요. 예, 예. 힌트를 듣고 네?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자, 과연 어떤 힌트들이 나올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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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야 남자야? 모르겠어요. 남자는 여자야. 우리 가족분 첫 번째 힌트부터 좀 주실래요? 제 가족은 얘 사투리? 본인이 외모가 얘 굉장히 반반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 얘. 사투리 어색한데 어쩌지? 사투리, 사투리가 우리나라 어색한데 얘. 자, 자, 외모가 반반하다고 본인이 생각한대. 아직까지 모르시겠어요? 같긴 한데. 아, 조용히 씨라고요? 좀 더 들어보려고요. 신동선 씨 아닐까요? 그럴 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반반하다, 반반하다. 자, 다음 힌트는요? 제 가족은요, 사소한 걸로 잘 삐집니다. 아, 잘 삐진답니다. 어? 이건 어, 잠깐만요. 조용구 씨다! 자, 혹시 잘 삐지시는 분? 천진영 씨 잘 안 삐져요? 조용구 씨. 저 잘 조용구 씨 잘 삐져요? 제 아내가 나올 일이 없는 게 네. 요즘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안 나올 텐데. 사이가 안 좋죠? 저 해가지고 확실한 이윤석 씨. 예. 저도 좀 삐지기는 삐져요. 세 바퀴 진행할 때도 MC들이 저쪽을 안 보고 절로만 보거나 그러면 되게 좀 섭섭하고. 네. 계속 한번 힌트를 들어보죠. 저의 가족은요. 오, 귀가 정말 정말 얇습니다. 귀여우십니다. 김보성입니다. 보성이 형. 나도 얇아. 김보성 씨 성대하 씨가 귀엽잖아요. 나 귀가 얇긴 얇은데요. 저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가족이 없는데요. 아니 아니. 엄청 건조한 거지. 뭐, 그럼요. 여자예요? 남자? 네. 좀 더 들어봅시다. 더 들어볼까요? 네. 자, 다음 힌트는요? 저희 가족은요. 네.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형시술을 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형시술을? 박은지? 박은지, 박은지. 박은지, 박은지. 박은지, 박은지. 유선 씨. 네. 김수선 씨 아니에요? 김수선 씨 가족 아니에요? 김시술 씨. 수영 네? 좋아하세요? 우리 여동생이니까 진짜. 아니 근데 저도 최근에는 좀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힌트 좀 줘보세요. 저희 가족은요. 네. 장동건, 김희선, 고소영 이런 톱스타들과 굉장히 친합니다. 어? 조영구네. 유재, 유재. 유재, 유재. 우리 아내가 나왔다고? 조영구 씨 같아요? 영구 형이야. 아니, 왜냐면 아니, 제가 성형을 했어요? 조영구 씨가? 예? 성형이 여기 저 눈하고 뭐기 또 뭐 되게 많이 한 거야. 많이 잘 삐지고 괜찮아 형 여러 번 삐지고 귀엽고 약간 조영구 씨 쪽으로 몰아가는데 맞네. 이거 인터뷰스가 친하고 조영구 씨 그러면 아닌데 와이프 왔어 나오셔서 혹시 모르니까 아내분의 이름을 외치시고 한번 나와달라고.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형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지금 정우 볼 텐데. 아기. 오늘 아침에 부인과 말씀 나누셨습니까? 이거 진짜 모르게 나오는구나. 아니 그냥 아파가지고 좀 있었는데. 누가 아파요? 제가. 네. 근데 이렇게 전기장판도 켜주고 가고 오늘 이상하게 저한테 친절하더라고요. 맞는 거 같은데? 전기장판 켜준 게 친절한 겁니까? 할아버지예요? 말씀하 진짜. 아니, 아니 불러보세요. 여보, 아니, 사랑하는 신재은 씨 맞죠? 여보, 신재은. 재은아. 웃고 계신 거 같은데? 잠깐만요. 만나봐. 아 신재은이야? 야 형수. 잠깐 기다려봐. 아니 지금. 자. 뭐야? 왜? 네 맞네. 맞네. 아닌 거 같다. 맞네. 여자 맞네. 아니, 맞네, 맞네.
가서. 아니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진짜 아, 진짜 놀랐어요. 아, 진짜. 진짜 몰랐구나. 100% 리얼인 게 아니라 나랑 끝나고 왜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한테 안녕하세요. 아니 남편은 아내라고 하는데 아내는 악수하는 게 뭐야. 아, 나 진짜 몰랐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왜냐면 요즘에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일기 쓰시고. 오 진짜 나 너무. 김보성 씨 진짜 몰랐죠 조영구 씨. 100%인 게요. 녹화 끝나고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어 저런. 저랑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조영구 씨가. 네 그 100% 리얼. 이거 몰랐던 거. 아, 몰랐던 거. 그럼 오늘 한 잔 못 하겠네요. 예. 네. 못 하고 아니지. 오셔도 되고요. 네. 어,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보기는 매일 보는데요. 아니 아침에 맞겠죠. 아, 이번에 네. 요즘 제가 서운했던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자꾸 뭐 미사일을 쏜다고 그랬더니 저를 집에 혼자 두고 장모님 댁으로 정우랑 둘이 피신한다고 그쪽 간 거예요. 네. 저는 혼자 집에 두고 그래서 야 나는 죽어도 되고 둘은 살겠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아~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전기장판 하나 켜주고. 아, 그렇군요. 아우, 진짜 난 몰랐네. 아우, 난 진짜. 제가 심혈을 기울였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 좀 대화를 말을. 많이 아니, 하면. 아니, 진짜 말을 그래서 안 걸은 건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한 게 저희가 두 분이 스피드 퀴즈를 할 텐데요. 신재윤 씨가 한매진 키워드가 있어요. 어, 한매친. 네, 한매친 키워드가 있어요. 아니, 조영규 씨가 맞히는 거예요. 스피드 퀴즈로. 뭔지 아시죠? 뭘 줘요? 뭘 드릴까요? 두 분의 사랑을 다시 돌려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줘요. 뭐. 자, 제한시간 90초입니다. 시작! 내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거. 한 달 동안 계속 관심 있었던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워. 미사일, 북한. 어, 그걸 통틀어서. 전쟁. 어. 그리고 어, 남편 인생의 최대 어, 실수. 주식. 이거 한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 당신 만난 거? 아니, 이거 몸도 망가지고. 운동. 어, 그거를 내자로. 아, 당신 만난 거? 다이어트. 어. 우리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어. 1월 22일. 어. 그리고 내, 거기다가 내 욕 엄청 많이 써. 일기자. 어, 어. 그리고 아,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잖아. 어. 네 글자. 어, 저기 정리정도. 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정우. 어, 성과제서. 저. 어, 그리고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어, 내가 자꾸 사니까. 아, 사채 좀 아껴, 절약해. 어, 방금 했던 말 두자. 아껴. 그래. 아껴. 어, 내가 음식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미역국. 어. 그래. 어. 그리고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영구? 그래. 어, 저번에 내가 이거 조금 이렇게 손보고 왔더니 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어, 수술, 성형수술. 그 어디를? 어디, 뭐 이마. 그래. 어. 정답! 일단 잘해주시고요. 만점이었습니다.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문제를 풀어봤는데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널 만나는 거라고 하는데 나왔었어요. 네. 농담이죠? 예, 농담이죠. 진짜. 예. 아니, 네. 신재윤 씨는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저 역시 널 만난 거. 널 만난 거. 제가 정말 서운했던 얘기 하나 할까요? 예. 오늘 진짜 내가 한마디 다 푸는 거니까 오늘 제가 수요일 날 그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보내라 내가 응급실 간다고 문자를 예 그때 통화를 막 주고 받더라고요. 그 올 줄 알고 혼자 저 동생도 보냈어요. 네 형수가 올지 모르니까 너 가라. 근데 새벽 3시 반까지 링거 맞고 혼자 있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아, 진짜 속상한 거구나 지금.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이 링게를 맞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잘 보잖아요. 링거 좋아하는구나. 네, 링게를 그냥 밥 먹듯이 링게를 맞기 때문에 저도 그날은 뭐 이렇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뭐 또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이어트 이후로 약간 몸이 많이 약해지셨나 봐요. 예. 네. 면역력이 떨어졌죠. 아니요, 결혼 직후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이어트 이후 쪽에 급격하게 좀. 그러면 제가, 자기 몸 많이 챙기겠네요. 대한민국 남편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아내에게? 어, 그럼 오빠 아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지. 약간 좀 그런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데 아프다라면 오빠는 도대체 안 아픈 데가 어디냐요. 365일 중에 300일만 아프다고 해도 제가 이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위로를 할 텐데 360일을 아프다고 하면요. 그냥 아, 밥 먹었어? 이렇게 그냥 들리거든요. 그렇지. 늘 아픈 사람. 또 같은 나이에 비해서도 또 훨씬 더 아픈 것 같고. 조영구 씨가 오늘 저
김보선 씨 때문에 1억 얼마인가를 주식으로 나뉜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 저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 아이고 저런. 아, 아, 저는 김보선 씨랑. 김보선 씨한테 죄인 됩니다. 아, 김죄인 되네요, 김죄인. 아니, 저는요, 김보선 씨가 다른 방송에서 보시면 저한테. 두 손 모아주시고요, 김보선 씨. 저한테 예.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나 했더니. 왜 제 눈도 잘 못 보시고. 저... 말도 더듬으시고. 인사 좀 하세요. 김보선 씨. 인사. 사랑하는 아우의 아내인데 인사하셔요. 예. 인사만 하세요. 정중하게 인사 한번. 또 요새 또 부쩍 같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나 했더니 또 과거를 다 잊어버리셨는지. 아니, 네. 근데 들어주려고. 남편분이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수를 줄이고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사실은 2013년도에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일기를 쓰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보니까 식탁 그 의자 위에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식탁 의자 위에요? 네. 그거는 뭐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아내는 뭐 서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핸드폰 본다거나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물건은 손 안 댈 줄 알았죠 저는. 어, 근데 식탁에 무슨 예, 그런데 식탁에 열어놨었어요. 그런데다가 표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조영우의 일기장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보라는 얘기지. 보라는 이건 보라는 얘기지. 네, 뭐, 근데 일기 내용이 본인의 아니, 어떤 자신의 일과가 아니라 네. 신재현 씨의 관찰 일기라면서요. 새벽에 좀 잠이 안 와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뭐 그 일기에 거의 이제 처음이 뭐 삶에 대한 회의감. 2013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뭐 희망찬 이런 게 아니라 뭐 삶에 대한 회의감, 뭐 허무감. 그리고 결혼에 대한 후회감 그리고 저의 거의 한 3분의 2가 욕이고 네. 20살 때 집을 나와가지고 혼자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가족밖에 소중한 게 없다는 걸 느끼는데 아내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틀려요. 아내는 취미가 같지가 않아요. 일단 운동도 싫어하고 영화 보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뭐 대하는 그러니까 나랑 저랑 안 맞으니까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쇼핑. 그게 아니. 아 근데요 사실 이제 아이 이제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관심이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가요. 그쵸. 그리고 또 남편은 성인이다 보니까 워낙에 또 잘하고 또 저희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사막에 갖다 놔도 정말 행사를 하면서 벌어먹고 살 사막에 행사했어요. 예, 진짜 어딜 가나 잘 먹고 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잘 지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덜 돼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좀 그런 게 조금 서운한가 봐. 근데 지금 이제 조영 씨 점점 아이처럼 돼가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요? 두 분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가슴에 계속 담아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문제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한번 이렇게 가슴을 열고 대화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 외로움을 일기장이 아닌 부인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두 분이 되셨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마음이 좋아요. 그래요. 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네.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됩니다. 꼭이요. 네. 박수, 박수. 깜짝 손님으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